네, 오늘 아시아리그 통산 100포인트를 달성한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록 달성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만 23세 4개월 28일 이렇더라고요. 예. 어쨌든 한국 선수로서 가장 어린 나이에 통산 100포인트를 달성하셨습니다. 기록 달성 소감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뭐 저 혼자 이렇게 포인트 한 게 아니라 형들이랑 오늘 은퇴한 병천 형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되게 좀 여러모로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모로 뜻깊은 기록에 또 하나가 더해졌는데 오늘 신상훈 선수가 올 시즌 35포인트째 기록하셨어요. 34포인트를 넘어서서 한 시즌 최다 포인트 개인 신기록이 또 달성이 됐거든요. 글쎄 올 시즌 이렇게 또 페이스가 좋은 이유, 올 시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연차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첫 연도랑 두 번째 연도 때는 되게 좀 그래도 긴장하고 적응 기간이었다고 하면 너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적을 이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신상훈 선수인데 신상훈 선수의 선수로서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목표 무엇인가요? 현재로서는요. 아마 골로는 이제 우상이 형이 99골이잖아요. 네. 그걸 따라잡는 거고요. 포인트로는 기성이 형을 따라잡는 거예요. 둘 다 300포인트랑 이제 좀 있으면 100골이니까 되게 빨리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네. 그 큰 선수들을 또 따라가면 더 뭐 기록도 오고 더 큰 선수가 신상훈 선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되잖아요. 우리 안양할라 홈팬 여러분께 새해 인사, 연말 연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좀 있으면 2016년이 지나고 17년이 다가오는데 또 17년에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 저희 아이사키가 좀 더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더 많이 도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플레이, 더 큰 기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였습니다.